안녕하세요.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지만 저는 항상 노트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저런 낙서를 하곤 합니다. 그림 일기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그냥 제 그때그때 생각이나 아니면 하루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는 정도입니다. 여러분들이 일기를 쓴다라고 하면 하루를 마쳤을 때쯤 일기를 쓰잖아요.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그림 일기를 씁니다. 이유는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오죠.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. 근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굉장히 불신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게 되겠냐? 그게 그렇게 얼토당토한 걸 믿고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,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저는 존중해요. 왜냐면 틀린 건 아니거든요. 다른 것 뿐이지. 근데 저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.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 거야,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,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렇잖아요.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떨지 10년 후에 어떨지 계획을 세워보고 꿈꾸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서 동기부여도 되죠. 내가 당장 1년 후에는 어떤 사람일까? 유튜브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, 그림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으며, 장사는 얼마나 잘 될까? 이런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. 저는 그 설레는 느낌? 그런 느낌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는 건 어떨까?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제가 해골을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거죠. 어렸을 때는 패기였거든요. 야씨,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? 이런 패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패기는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살다가 가고 싶다. 그리고 어차피 이왕 내가 잘 살려고 마음 먹은 거면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해요. 왜냐면 그래야 뭐 부자도 욕하죠. 나는 부자가 한 번도 안 돼봤는데 야, 돈은 중요한 거 아니야, 좋아하는 거 찾아, 이런 말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. 내가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뭐 여러모로 그런 생각들입니다. 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생각이라는 게, 저야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욕할 수 있죠. 제가 보여주니까. 야, 이게 그림이냐, 너 이러고도 뭐 그림파냐, 뭐 이러고도 너 지금 그림 유튜브 하냐,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. 네, 저한테는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그림일기 쓰시거나 뭐 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방법은 다 다양하죠. 스티커를 붙여도 되고요, 뭐 콜라주 해도 되고요.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생각,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, 그리고 뭐 동기부여,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하라는 거죠. 결국은 바깥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. 내가 표현하고 그걸 내 눈으로 다시 인지하고 나한테 으쌰으쌰하는 그런 주문 같은 느낌? 삶이 팍팍하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될수록,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. 그렇게 흔들릴 때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더라고요. 소리 내서 말하고 그 파동을 나도 느끼고,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나의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저는 뭐 이게 표현이 쉽지가 않네. 제가 하와이안 대저택님이랑 그 북토크님이랑 신사임당님을 되게 좋아해요. 셋의 공통점은 약간 동기부여거든요. 그 하와이안 대저택님은 되게 어르고 달래면서 신사답고 동기부여를 부드럽게 하는 느낌의 유튜버님이시고, 북토크님은 약간 좀 까랑까랑하면서도 정확한 딕션으로 동기부여를 해주는 유튜버님이세요. 뭐 신사임당님은 너무 유명하니까 지극히 그냥 완전 현실이죠. 그 가끔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영상을 찍기도 하지만 동기부여보다는 현실에 더 가까운, 근데 그게 이제 신사임당님의 매력이니까. 세 분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하루의 루틴 중에 뭐 지금 뭐 명상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지만 그 자신이 해내고자 하는 것, 그리고 자신의 그런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주는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거든요.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도 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, 제가 안 아플 땐 몰랐어요. 근데 저도 번아웃이 오고 뭔가 이렇게 다 지쳐서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분들이거든요. 본의 아니게 제 채널에서 다른 채널들을 소개하게 됐는데, 뭐
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새 채널 다 구독하시기 힘드시다면 뭐 이 중에 한 채널이라도 한번 봐보세요. 그럼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. 이게 배움이 짧아서 이렇습니다. 아 이게 배움이 짧아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.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제가 그린 그림은 그래서 아 내가 죽어도 잘 죽자, 그리고 살 때는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쉴 때는 최대한 내가 한번 열심히 쉬어보자. 왜냐면 제가 쉬는 걸 진짜 못해서 탈이 난 거였기 때문에 쉬는 걸 공부하자, 어떻게 하면 잘 쉴까 생각해보자, 이런 생각도 해요. 여러분들도 남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거, 그리고 되고 싶은 걸 현재 진행형으로 쓰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난 진짜 됐어 라고 뇌에 착각을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같더라고요. 어쨌든 뭐 그런 배움에서 묻어나오는 정보들과 지식은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그 세 분 보시면서 동기부여 한번 해보세요. 저도 뭐 열심히 보고 있는 채널들이니까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살아보죠. 저처럼 그림도 그리고 글로 쓰셔도 되고 캘리그래피도 좋고 콜라주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를 내 눈에 보이게끔 표현을 해보자.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였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모두 뜻대로 이루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뉴스캐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.